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 시 모든 전력을 사용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우리 양국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문건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언은 먼저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미국의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설립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과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다며 북한의 핵 공격은 양국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확장 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군의 공조 확대와 심화에도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